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따라갑시다. 아,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 예수 따라가는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초, 중심이지만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중직자 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행복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결론이 나면 참된 행복과 또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참된 누림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복문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응답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맞지만 지금은 우리 2024년 하나님이 주실 지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구에서는 지역장과 우리 사역자, 또 조장과 EBS 요원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렘넌트 요원에서는 교사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부서에서는 청지기들이 또 세워져야 할단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내년 사역을 놓고 또 예수님의 이 부르심 속에 믿음의 고백 속에서 아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례님들도 예수 따라가는 행복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2024년 집분 속에서 즉시로 승종하면서 사람을 낳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밀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지역의 땅이 오를 것이다. 또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늘 뒤에서 뒤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도와 성교 속에 현장을 뛰고 있는 전도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로 사랑해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뭐 도둑질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은 불신자가 봐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절대 알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이해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불신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데 하나님의 자녀도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있는 전도자만이 이해되고 누릴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리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본질이란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죽어 있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서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본질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이 그냥 기초라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기초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나머지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는 한계가 오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되어서 낙심이 되어져서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본질만 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부 받은 자로서 기옥 건세를 꺾으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원죄를 해결하신 참제사장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복음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두 가지의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를 놓칠 때에는 사단의 나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따라서 영적 세계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있는데 사단의 나라의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 날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강야를 강야에서 있을때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가난을 향해서 가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늘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불신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늘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영적인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나라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 속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또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평상시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간 사단의 나라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그 영향이란 것은 문제 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짜증이 일어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고, 그 다음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나 또 신자나 하나님의 자녀, 자녀에게도 문제라는 것은 똑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있는 자는 문제 속에서 영적인 해석을 할수 있게 되고 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정식 기도가 있고 또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무시 기도가 있고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함께 기도하는 집중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왕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로 굳게 하게 하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때그 신앙생활을 할때 종의 멍에를 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참 자유를 가지고 신분과 건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그 누리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 왕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원리스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시키고 또 서로 갈등과 분쟁 속에서 헤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교회에서도 사단이 교회 안에서 이 장난질을 친 것이 서로 파벌을 만들어서 쪼개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3장을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또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파벌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나눠지지 말고 쪼개지지 말고 함께 원리스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혼자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 아저씨 세 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 그분들이 식사를 잘하고 계시다가 이 TV 프로에서 어떤 정치인이 이제 감옥에 가야 한다. 아니다. 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어, 나는 이런 식의 토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분이 갑자기 그 정치인을 두고 막큰 분해 가지고 논쟁이 이게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어,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분도 있고, 지금 말을 제가 되게 순화해서 했거든요. 저 사람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게 아니고 저 모르겠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해하고, 또반대는그 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인데, 분이라고 나오는, 없는 분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가지고, 이세 분이 이제, 우리 보지 말자! 하면서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본 것은, 일단 이분들이 여기에서 감옥을 보내야 된다, 보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이분들이 결정한 대로 되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될수 있는데 아무런 말의 건세와 말의 격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 완전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사단이 아,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았고 또 동서로 갈라놓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참 왕대신 그리스를 붙잡고 원리스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신저로서 늘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누게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원리스를 이루도록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할 때도 분명히 나에게는 증거가 있는 간증인데 그 간증이 지금 있는 현장에 원리스를 이루게 할 간증인지 아니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갖다 줘 주는 간증인지를 항상 영적으로 점검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왕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모든 일과 또 모든 만남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와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또 에스겔과 에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루어나가시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와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응답시키고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한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연도에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이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4천망대 운동을 세워나가고 237치유운동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금요기도회때 있었던 대륙별 찬양대회를 볼때 우리 대학 청년 스텝들이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원단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충성된 전도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서서 찬양을 준비했던 랩넌트들과 중직자분들도 너무나도 수고했지만, 우리 스텝들은 보통 수요일과 금요일에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또그 외에도 함께 모여서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는 원단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에서 시부리서 4장 12절 말씀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전도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전도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우수와서 6장 7절에 나오는 언약계 앞에서 나아가는 무장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 날마다 오늘의 영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와 지도자와 리더가 아니면 오늘의 영적 의미를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에 대한 영적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러나, 반대로 전도자가 맞다면 오늘의 영적 의미를 찾고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의 영적 의미를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 목사님께서 우리 강단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삶 오늘입니다. 삶 오늘만 되면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만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삼오늘이란 것은 오늘의 말씀과 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삼오늘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오늘의 영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구에 계시는 사역자 주장 분들과 함께 남이섬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뭐 거의 한 300명 정도 가셨는데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당일날 야유회를 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야유회를 가는데요. 이 야유회에 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요?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답으로 주신 것이 그 주의 강단 말씀이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교회라는 말씀이었는데 그1번 대지가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신 답이 오늘 함께 야유회를 가는 이 사역자 조장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음 공동체고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복음 공동체가 남이섬으로 야유회를 간다. 이것이 영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또 답으로 왔던 것이 뭐냐면 이 대지에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영적 의미 속에 답을 가지고 야유회를 가는데 300명이 이렇게 가니까 뭐 크고 작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문제와 사건들이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으로 배워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전체적인 일정을 이제 심부름하는 총무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그래서 제가 탄 버스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20분 늦게 올것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9시 반에 출발해야 되고 저는 그 전에 출발해야 되는데 한 9시 50분 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늦게 오시는 분이 누구인가면 한 사역자가 세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교구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 가족을 데려오기 때문에 절대 싫은 내색도 하지 말고 부담을 주는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우리 야유회가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이 왔구나.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제가 치유되는 걸 말하죠. 어~ 원래 야유회를 간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훈련받았던 사역자 조장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였던 우리 사역자 조장들도 오시고 또세 가족도 오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날 오늘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늦게 오는 그 사역자와 세 가족을 보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교구에 이제 사육자분들이 멀리에서 자차를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남이섬으로 배를 타고 다 들어간 후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미리 단체표를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배값이 지불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들어간 후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개인표로 티켓팅을 해서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번 지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치유의 치유와 회복의 플랫폼인데 그 사역자와 주장들을 향해서 개인표로 지불한 돈은 줄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표값을 지불했지만 개인표 그 표값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에게 오늘의 영적 의미 속에서 말씀으로 답이 있으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오늘의 영적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오는 답을 가지고 참된 힘과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서 날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내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집착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고 또 후대의 램넌트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고 랩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고. 2, 3, 7 나라 보고 말하는 비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 캠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초에 우리 필리핀 마카트에 전도 캠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도 캠프의 주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라는 그리스라 밝히 증언하는 캠프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 이 전도 캠프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은 창조의 빛을 말하고 또 영광의 빛을 말하고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 캠프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 캠프인 것입니다. 이번에 마카티 이 전도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마카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마카티 이 현장에 예비 캠프를 갔을 때. 하루, 하루는 하루 현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아기 학교 전도 캠프를 하고자 했던 장소가 동사무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데 이 동사무소에서는 허락이 안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 아기 학교가 전도 캠프를 해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장소가 아이들이 많이 올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와카틴 미셔넘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동사무소가 아닌 현지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연결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우리 아기학교 전두캠프를 할수 있는지 물어보고자 만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교사님이 현지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순수하시고 또 후대 렘너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아기학교 정도 캠프를 얼마든지 하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스토리와 우리 응답이 된 주간의 강담 말씀이 평생 동력자였습니다. 평생 동력자라는 강담 말씀 속에서 일대지가 성교적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성교적 만남을 주시고 그 속에서 평생 동력자라는 답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캠프 속에서 우리 미시오에 있는 렘너트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오전에는 학교 수업들이 있어가지고 수업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시험 기간이니까 학교 수업을 빠질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도 캠프 기간에 응답을 받은 것이 그 학교에 독감이 돌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학교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그 학교가 생기고 나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딱 캠프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절묘하게 렘노트들이 캠프 속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우리 전도 캠프, 우리 팀의 응답입니다. 이번에 저희도 한 38명의 팀들이 함께 갔지만 올해 해외 전도 캠프를 신청해서 인도받은 분들이 전체가 552명입니다. 콜롬비아 전도 캠프부터 일본 우리 하마와치 어, 전도 캠프까지 너무나도 감사하게 캠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캠프 팀들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집착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캠프를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와 선교 그리고 랩런트 운동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 캠프를 다녀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전도 캠프를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오늘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신기한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마땅히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마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함께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 보여질 만큼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때,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